예,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번 미션, 자, 일곱 번째 미션인 재앙입니다. 자, 여기는 낮에는 공격을 가고 밤에는 기지방어를 하는 반 우주방어형 미션인데요. 자, 어떤 미션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자, 무슨 뭐 일이죠? 일단 뭐 똑같이 건설 로봇들 뽑아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 반응로 기술실을 건설로봇 하나씩을 준비 완료. 일단 올립니다. 다 좋은 일인가요? 그리고 다들 잘 들어. 가스에 바이러스가 여기까지 퍼지게 놔둘 수는 인증샷을 없다. 놔두고, 방어선을 구축하고 벙커를 설치하도록. 그자이 좁은 박사 아가씨한테 길목에 약간 반하기라도 경로 가서 위치 했나지. 사수 명령, 홀드 명령을 내리시면 됩니다. 이 먼지 투성이 농사꾼들을 위해 자, 그리고 싸우겠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사신은 기술실이 붙은 영역에서 사신을 뽑는데, 이 미션의 주인공은 여기서 나오는 30초 후에 해가 화염차보다는 진다. 사신이 좋습니다. 무성검을 완성. 거의 사신이 여기서는 주인공급이라고 보시면 예, 될것 알아? 같아요. 무슨 일? 자, 건설로봇 30초 준비 후에 해가 완료. 진다고 나오죠? 그리고 저주 이제 사자가 밤이 도착했다. 되면 간다. 이제 동이 틀 때까지 버텨야 감염된 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거주민들이 아주 만만치 않을 물밀듯이 거야. 들어올 겁니다. 한판 붙어볼 거야, 송이. 일단 기다렸어. 병력들을 예, 대장님. 자, 여기다가 빨리빨리. 붙이고, 건설로봇 준비 완료. 명령을 다 좋은 일인가요? 자, 예, 그리고 대장. 입구에 벙커 하나. 안 되겠는데요? 막혔어요.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제발 날 죽여줘.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공군이 불 붙었습니다. 자, 일단 벙커가 완성되는 동안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고, 이게 밤낮 주기가 엄청 짧기 때문에 방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털려요, 정말로. 자, 아직은 안 묻어도 될것 같은데. 다 좋은 일인가요? 전승사자가 건설로봇 준비 여기 지원이 필요한데 무슨 일이죠? 자, 그리고 건설로봇이 여기로 가서 벙커를 하나 또 건설을 해주시고요. 뭔 일인가? 깜짝이야! 자, 일단 벙커만 완성되면은 초반에는 금방 막습니다. 왜?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 벙커에다가 사신을 넣어서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다 좋은 일인가요? 여기 지원이 필요한.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간다. 아이, 잘난 친구. 자, 그리고 이제 설계도가 여기서부터 준비됐네. 이제 화염차가 등장을 마사라에서 본 하는데, 화염차를 만들 수 있다고. 거기서도 쓸만할 거야. 뭐 여기서 뭐 화염차가 좋긴 좋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의 주인공은 화염차보다는 사신이 좋습니다. 무슨 일이죠? 후방 지원 대기 중. 해가 뜬다. 그리고 조금만 더또 버티면 돼.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공학용선 지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분석용사를 쓸 수가 있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한번 붙어볼 거야, 송이. 자, 이제 해가 뜨고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모두 기상.
자, 이제 슬슬 몸 좀 풀어보자고. 자, 그럼 이제 방 남들자 앞에서 러쉬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둥지 같은 건가요? 파괴해버리는 게 좋겠네. 그냥 막 패세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패시면 돼요. 후방 지원 대기 중. 안 좋은 일인가요? 예, 불붙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쟁공 하나.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실 겁니다. 다음은 누구니? 이 지역은 끝난 것 같다. 자, 조금만 더 힘내 친구들. 먹고. 우린 해낼 수 있다. 공군이 불붙었습니다. 공군이 불붙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에 가스 하나, 병영 하나를 거쳐해 주고. 자, 뭐 병력 나오자마자 계속해서 버티시면 됩니다. 감염자 수가 꽤 많이 줄었어요, 짐. 정말 잘하고 계세요.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그런데 요구수가 또 지금 부족하니까 바로 또 공업 올려주시고 자, 이제 또 아래로 내려가면서 또 해주시고요. 와, 자, 이제 또 밤이 되면은 슬슬 이제 기지로 돌아갑니다. 그냥 감염된 해병, 이런 젠장. 적은 딱 질색인데. 방어 병력을 배치하세요. 감염자들이 금세 들이닥칠 거예요. 자, 벙커 하나 더 늘려주시고 여기도 벙커 하나 더. 독특한 저그 생체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생물체는 낮에는 땅속에 숨었다가 밤에만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장님, 그 생명체를 처치하면 스탠머니 검사에서 뭔가를 알아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건설로만 준비 완료. 네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이번엔 확실하겠지. 자, 여기 또 완성됐으면 또 기술실을 올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원이 남을 때 용병을 계속 뽑아주시는 것도 베스트입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게 저게 가능한 이유가 의외로 사실이 경장복 공격력이 상당히 세거든요. 완성 감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뭐 잔해들로 막혀있죠? 여기도 병력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20초 후에 해가 뜹니다. 미리 지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세 번째 되면 여기도 들어와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벙크 터졌다. 자, 뭐 어차피 이제 낮으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오셔야 해요. 일대장님. 얘 왜 양호치네. 자, 다들 철성 준비 완료. 자, 또 병력 나가서 또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아 여기는 또 벙커가 다 틀렸네요. 여기는 또 여긴 못 죽겠는데요. 다음은 누구지? 감자 무슨 일이죠? 아이씨 뭐 벙커를 좀 넓게 지어야 돼. 이번엔 확실하겠지. 자, 다들 들었지? 자, 또 이렇게 또 보이는 대로 그냥 이치기시면 되겠습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아, 이거 또 보급고 부족한데? 안 좋은 일인가요? 고방 지원 대기 중! 그쪽 구역은 처리된 것 같아요, 진.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그쪽 구역에선 감염된 구조물이 감지되지 않아요. 자, 여기 또 혹시 빈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치시고요. 잘 됐군. 하면 맨날 이번엔 못 시작해. 건설로만 준비 완료. 네네. 자, 그리고 또 아래쪽에 여기 좀 있으니까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이 지역은 끝난 것 같다. 자, 조금만 더 힘내 친구들. 자, 그럼 우린 해낼 수 있다. 병력은 여기로 들어오시고 여기 병력은 여기를 일단 치고 계세요. 심각하게 하는 말인데 지금 벌집을 쑤시는 거야. 감염자 수가 꽤 많이 줄었어요, 진. 정말 잘하고 계세요. 경계를 늦추지 마라. 놈들이 잔뜩 몰려올 거야. 누구니? 하늘에서 죽음이 알아들었다. 자, 다들 무슨 일이죠? 누굴 자, 그리고 벙커 줄까? 있는 데다가 사신들 일단 다 집어넣으시고 간다고 말해봐라. 그리고 뭔 일이 있어요? 여긴 못 죽겠는데요? 하나 더 올려주시고 또 사신을 또 여기다가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병력을 좀 나눠서 또 사신이 여기 있으니까 또 여기다가 터질 것 같으면 병력을 조금씩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주의차가 왔습니다.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감염된 해병이다 보니까 먼 거리에서 자꾸 공격을 해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짜증나죠. 여기도 터질 것 같네요.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놈들이 남쪽 방어선을 뚫었어. 병력을 그쪽으로 보내. 지금 당장. 있잖아. 이 상황을 언제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저게 뭐죠? 사람이었나요? 30초 후에 휴가. 자, 어쨌든 이렇게 막다 보면은 또 낮이 옵니다. 남은 누구니? 따라다오. 좋았어. 이제 끝난 거라 다름없다고. 출동 준비 완료. 예, 자, 그리고 이 병력은 여기서 남은 누구니? 만점한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공군이 불 붙었습니다. 이번엔 못 살겠지. 기다렸습니다. 능력을 내리실 겁니까? 자, 다들 들었지? 자, 빨리빨리.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여기 앉힌 데가 있으니까 또 올라가. 뭔 일 있어요? 아이씨고, 안 좋은 일인가요? 출동 준비 완료. 좋아, 이 구역은 끝났다. 다들 잘해줬어.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동.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병력은 미련 없이 또 본진으로 올라갑니다. 잘 됐군. 관이라도 보내주세요. 또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병력을 하나 배치해서 이따 감염층 나오면 바로 조지고 튀면 됩니다. 감염자들이 금세 들이닥칠 거예요. 자, 그러면 영구적이고 업적을 가야죠. 이쪽으로는 여기도 경력이 들어오긴 들어오네. 아, 역시 해군 BTS 살벌합니다.
이제 자원이 좀 남아있긴 하니까 예, 알았다고요. 건설로 준비 완료. 자가 도착했다. 사실은 위험치 않은 하나 말했다. 갑니다. 간다고. 사람은 누구지? 사실 이동 속도가 워낙 좋으니까 또 저기서 이렇게 가면서 가면서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기지방어는 또 거의 끝나가네요. 자, 그리고 또 남은 동료들 다 불러주시고 좋아. 감염된 지역을 더 찾아보자고. 자자가 도착했다. 움직여 볼까요? 젠장 망했다. 자, 또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지역은 끝난 것 같다. 자, 조금만 더 힘내 친구들. 되겠습니다. 우린 해낼 수 있다. 뭔 일 있어요? 이번엔 뭔 일 있어야지. 거의 끝났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감염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다음 잡았어. 이번엔 확실하겠지. 방위기 고갈되었습니다. 성공이에요, 짐. 역시 저희 실망시키지 않으셨군요. 이제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겠어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박사. 구역 전체가 적으로 득실되고 있으니. 어딘가에 외계 생물이 건드리지 않은 곳이 있을 거예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우리만을 위한 천국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미션도 일단 마무리를 지었는데, 자, 이 미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보통 난이도 업적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쉽습니다. 아주 어려우면서도 이렇게 뭐 저도 뭐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뭐 내밤에서 살아남을 정도로 이 미션 난이도는 그렇게 뭐 높지는 않아요. 기지방비만 잘한다면요 뭐 어려운 미션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화염차를 주라고 쓰라고 주는 미션이긴 한데 여기서는 화염차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약간 썼듯이 사신이 이동속도도 빠르고 건물공격도 탁월하고 그 다음에 유닛 잡는데도 좋기 때문에 사신을 주력으로 섞어서 유닛을 만들어서 이렇게 쳐주시면 이렇게 미션은 쉽게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미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